안녕하세요. 장윤준의 짱구 골프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고고고.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게스트를 모셨는데 한번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산 베어스 전 야구 선수 출신인 노경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뭐가 안 되셔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일단 야구 선수 출신이라고 하면 뭐 비거리가 많이 나온다고 네. 하는데 네. 일단 제 비거리는 한 200m 정도에서 뭐 220 정도가 비거리가 나오는데 실전에서 쳤을 때 좀 약간 임팩트도 부족한 것 같고 약간 정확도도 부족한 것 같아서 네. 드래거 레슨 받으러 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럼 일단 한번 쳐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편안하게 몇 개 한번 쳐보실게요. 거리가 진짜 선수 출신답게 많이 안 나가네요. 근데 한번 어드레스 한번 네. 네, 한번 사보실게요. 네, 우리 한번 백스윙 한번 들어 올려보실 건데 쭉 올려보세요. 네. 편안하게 쭉 올려보세요. 지금 이게 테이크백이 오른쪽 겨드랑이 있죠? 네. 겨드랑이부터 팔꿈치까지 이렇게 몸이 너무 붙어서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백스윙 탑을 보시면 약간 너무 플랫하게 올리시거든요. 네. 그 야구를 하셨기 때문에 좀 스윙을 더 좀 과감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제어를 하고 스윙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시 어드레스 서보시면 자 테이크백 천천히 빼보세요. 가슴 앞에 빼셨죠? 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약간 바로 가파르게 올린다는 느낌을 가지고 상체는 앞으로 숙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들어주는 느낌으로 자 한번 백스윙 한번 다시 올려보시죠. 천천히 쭉 바로 들어 올리세요. 이런 느낌으로 가실 거예요. 좀 아까보다 좀 많이 가깝죠? 아, 되게 불편한데요? 네. 요거를 이제 빈스윙 한두 번 한번 해보실게요. 뒤로 와보세요. 네. 쭉 올려보시고 바로 가파르게 올렸다가 그대로 스윙 한번 해볼게요. 스윙. 네, 그렇죠. 자, 스윙 몇 번 한번 해보실게요. 가파르게 쭉 올리시고, 그쵸? 예, 거기서 스윙. 예, 쭉 올리고, 과감하게. 요번엔 조금 세게 한번 해볼게요, 세게. 세게요? 예. 쭉 들고, 스윙. 그렇죠. 자, 한번 이제 쳐보세요. 편안하게 한번 쳐보세요. 이 느낌에는 좀 가파르게 올린다는 느낌. 그렇지. 예, 맞아요. 그럼 볼 스피드가 지금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네. 오, 거리 많이 나가시겠는데요? 볼 스피드가 지금 많이 올라가셨죠? 아, 네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자세는 좀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빈스윙 좀 하면서 공을 이제 좀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또 하나 팁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야구를 하셨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약간 야구 스윙이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네. 이제 체중 이동이 조금 많이 안 돼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야구 탑법 할 때 보면은 왼발 들었다가 체중 이동하면서 스윙을 하시잖아요. 네. 그쵸? 그런 느낌 한번 칠 수 있겠어요?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쳐볼게요. 네. 한번 야구 하듯이 치면 돼요? 네, 야구처럼 아. 그냥 편안하게 네. 왼발이 좀 들렸다 야구 타법이랑 똑같이 친다는 아, 네.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와우.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쳐야겠네요. 다시 한번 쳐보세요. 아, 볼 스피드는 거의 70 가까이 올라가시는데? 네, 약간 좀 느낌이 이동도 되면서 좀 편안한 느낌? 근데 이제 야구는 조금 밀어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측으로 밀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 임팩트 주려면 릴리스를 하셔야 되죠, 그렇죠? 네. 네. 릴리스 하면서 다시 한번 쳐보실게요. 야구 타법처럼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아, 네. 와, 굿샷. 와. 와, 어떠세요? 느낌이 좀 편한 느낌? 뭐. 네,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야구를 해서 그런지 좀 더 칠 때 이런 방법이 편하긴 한데 그냥 어쩌다 맞는 거 아닐까요? 이게 이제 골프는 너무 교과적인 이런 자세를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야구를 이제 프로까지 가실 정도면 엄청 잘하신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장점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현실적으로 실전으로 이제 골프를 치시는 게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이제 너무 자세를 교과서적으로 이제 배우려다 보니까. 네. 이제 아까처럼 이제 거리가 안 나가고 너무 이거 지금 보면 백스윙도 너무 겨드랑이가 붙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생기는 거고 이제 그냥 최대한 체형에 맞춰서 공을 이제 때리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71까지 나오셨어요. 네. 260까지 나가셨는데 요번에는 이제 이런 느낌을 살리셔가지고 이제 아까 우리가 다리 붙여놓고서 스윙할 때처럼 네, 예, 그렇게 한번 또 다시 한번 쳐볼게요. 아, 네. 자, 알겠습니다. 쳐볼게요. 굿샷. 오. 이거 어떠신 것 같아요? 아까 좀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좀 약간 스윙할 때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어요. 좀. 올려서 한다는 것 자체는 처음이라서 좀 네. 생소한데 좀 더 편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교과서적인 스윙을 하기보다는 경호 씨가 지금 편안하게 우리가 야구 스윙하듯이 편안하게 그냥 과감하게 치시는 게 나아요. 우라가 당연히 나오실 수는 있거든요. 네. 우라가 나오시면 또 그거에 맞춰서 레슨을 또 진행하면 되니까 네. 일단은 힘이 일단 세니까는 과감하게 때리셔야지, 그쵸? 네. 예,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걸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레슨 받으신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뭐 제가 뭐 레슨을 많이 받아보진 않았지만 이게 이렇게 정프로님한테 배운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아주 잠깐이지만 좀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되게 걱정이 많고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던 건데 지금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아서 좀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자주 이제 방문해 주시고 네. 우리 또 연습해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